안녕하세요, 민티저입니다. 이게 뭘까요? 그냥 언뜻 보면은 타워형 CPU 쿨러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SSD 쿨러라고 합니다. 저도 이런 거를 처음 봐가지고 너무 신기한데, 오늘은 SSD 쿨러를 몇 가지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쿨러 종류에 따른 쿨링 성능 비교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용할 SSD는 삼성전자의 PM9A1인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모델이 이제 980 프로 SSD의 OEM 모델이죠. 성능은 뭐 거의 현재 나와 있는 M.2 NVMe SSD 중에서 가장 좋은 제품 중에 하나인데, 이게 발열이 또 심해요. 그래서 이 SSD에다가 쿨러를 달아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PCI Express 3.0이랑 4.0 간에 혹시 차이가 있을까 싶어서 각각 둘다 테스트를 해봤어요. 아무래도 4.0 쪽이 속도가 좀더 빠르니까 발열도 더 심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둘다 해봤습니다. 이 쿨러는 제가 알리익스프레스를 돌아다니다가 봤는데, 이거 보자마자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뭐 쓸지는 달아보고 결정을 하더라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무슨 SSD 쿨러에다가 히트파이프랑 팬을 달아놨는지 참. 근데 이 제품이 몰랐는데 단화에도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검색을 해보고 알았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식으로 수입을 해서 판매 중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알리익스프레스랑 가격 차이는 좀 있긴 합니다. 대신 뭐 AS라든지 뭐 그런 지원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럴 바에는 그냥 알리 가격으로 3개 정도를 사는 게. 아무튼 이 제품도 있고 다른 제품도 있는데요. 이거는 방열판만 달려있는 건데 그 사이즈가 상당히 크게 돼 있어요. 케이스 내 공기 흐름이 좀 원활하다면은 굳이 팬까지 달린 것까지는 필요 없이 이런 방열판만 장착을 해줘도 사실 충분하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얘도 알리에서 구입을 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이런 작은 사이즈의 이렇게 생긴 NVMe SSD 방열판까지 총 3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얘네를 갖다가 이제 요거는 1번 쿨러, 그리고 요거는 2번 쿨러, 그리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얇은 거는 3번 쿨러라고 제가 정해 둘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하나씩 외관을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팬 달린 1번 쿨러부터 볼게요. 와, 근데 확실히 NVMe SSD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진짜 보시면은 이렇게 진짜 CPU 쿨러에 비해서는 방열판도 작고 이렇게 팬 사이즈도 작습니다. CPU 팬이랑 옆에 두고 보니까 뭔가 어른이랑 애기 같은 느낌이 나는데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60mm짜리 슬리브 팬이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그냥 보기만 해도 한 3달 정도 쓰면은 비행기 이륙하는 소리가 날 것처럼 생겼습니다. 실제로는 안 그러기를 바라야겠죠. 그런데 이게 나름 4핀 커넥터라 가지고 PWM 제어가 될것 같아요. 이게 온도가 높으면은 팬이 빨리 돌고, 그리고 온도가 낮으면은 천천히 돌아서 소음을 적게 내도록 하는 거죠. 그래도 뭐 나름 갖춰놓긴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요 쿨러 무게가 생각보다 좀 묵직하거든요? 그렇다고 뭐 아주 무겁다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거를 이제 메인보드에다 장착하는 상황을 상상을 해보면은, SSD의 단자 부분을 메인보드에 끼우고, SSD 뒤쪽 부분을 나사로 조이잖아요. 그러면은 요 쿨러의 무게를 순전히 SSD 기판으로만 버티면서 장착이 돼야 되는데, 요게 오랜 시간 동안 잘 버텨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물론 버텨질 수도 있겠죠. 근데 왜냐면은 이 쿨러 무게가 진짜 꽤 무거워요. 이거 제가 찾아보니까 113g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SSD 기판이 좀 얇은 편이라 가지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열판이 너무 커도 걱정이 좀 되네요. 얘는 옆쪽에 나사가 이렇게 4개가 달려 있는데, 요거를 뺀 다음에 장착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SSD 윗면 아랫면에다가 이제 서멀패드를 붙여가지고 고정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쿨러를 장착을 했을 때 SSD 온도는 어땠을까요? 그런데 그 전에 테스트 환경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일단 일반적인 사용 환경하고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컴퓨터 케이스 안에다가 넣고요. 그리고 그래픽 카드도 장착한 상태에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때 크리스탈 디스크마크 프로그램을 두 번을 실행시킨 상태에서 SSD 컨트롤러의 최고 온도를 하드웨어 인풋 프로그램으로 측정을 했어요. 자, 먼저 PCI Express 3.0에서 측정한 결과부터 보여드릴 건데요. 그런데 이 1번 쿨러가 설치 편의성 부분이 좀 헤립니다. 이거 웬만해서는 팬까지 제대로 장착할 만한 공간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타워형 쿨러를 쓰게 되면 아예 장착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좀 메인보드마다 M.2 슬롯의 위치가 좀 다르니까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나마 간섭을 덜 주는 AMD 정품 쿨러를 달고 해봐도 요 60mm 팬까지는 장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히트싱크에서 팬을 뗀 다음에 설치를 하고 그 위에다가 그냥 팬을 얹어서 설치하는 방식으로 테스트를 했어요. 이게 장착이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크리스탈 마크 두 번을 돌리면서 온도 트렌드를 쭉 봤는데요. 이때 요 1번 쿨러로는 SSD 온도가 최고 44도를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 정도가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잘 모르시겠죠? 참고로 쿨러를 안 달았던 기본 상태에서는 최고 온도가 59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비교하면은 SSD 쿨러의 냉각 성능이 꽤 좋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생각보다 쿨러 안 붙인 기본 상태의 온도도 그렇게 높지가 않았는데요. 제 생각에는 AMD 기본 쿨러가 이제 플라워형 쿨러다 보니까 주변부까지 이제 쿨링을 해주면서 SSD 쪽에도 쿨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타워형 CPU 쿨러를 사용한다면은 양쪽 간의 차이가 좀 더 많이 났을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워형을 달면은 아예 SSD 쿨러 설치 자체가 안 되니까 좀 의미는 없죠. 그러면 다음 두 번째 요거 2번 SSD 쿨러는 어떨까요? 얘도 설치하는 방법은 크게 다르진 않은데요. 얘도 나사가 이렇게 4개가 박혀 있어요. 양쪽 면으로 이렇게 4개가 달려 있어서 요거를 풀고 SSD를 장착하는 방식입니다. 그냥 팬만 없고 그냥 살짝 높이가 낮다 뿐이거든요. 그런데 쇳덩이로 꽉 차 있어 가지고 그런지 요 무게 자체는 아까 쿨러랑 비교를 해서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비슷하게 서멀패드 붙이고 측면에 나사 4개 조여주면은 장착 완료입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쿨링 성능 측정을 해봤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1번 쿨러랑 큰 차이가 없어요. 얘는 최고 온도가 45도까지 올라갔는데 아까랑 비교를 하면은 1도 정도만 더 올라간 정도라서 그냥 비슷하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2번 쿨러도 꽤 나쁘지 않은 성능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에 요 제일 허접한 요 빈약한 3번 쿨러입니다. 얘는 쿨러라기에도 좀 약간 애매할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얇은 이제 히트싱크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완전 허접한 정도까지는 아니고 요거 나름 알루미늄 재질에 서멀패드도 같이 붙어있는 그런 쿨러예요. 하지만 1, 2번 쿨러랑 비교하면은 좀 빈약한 거는 맞죠. 그러면 이 3번 쿨러의 성능은 어땠을까요? 이 쿨러는 처음 온도가 36도부터 시작을 해서 최고 46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쿨러도 나쁘지가 않아요. 그게 아니면은 이제 지금 SSD에서 그렇게 큰 발열이 일어나지가 않고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1, 2, 3번 쿨러 간에 그렇게 큰 차이점이 없어 보이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 상태랑 이 3개 쿨러 간의 최고 온도 비교를 해보면은 이렇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연한 파란색이 크리스탈 마크 작동시키기 전에 이제 아이들 온도고요. 진한 파란색이 2회 작동시켰을 때 최고 온도입니다. 확실히 쿨러 장착을 안 한 기본 상태에서는 아이들 온도부터가 10도 이상 높죠. 그러다가 부하를 걸어주면 최고 온도가 이제 15도 정도까지도 차이 나고 있습니다. 자, PCI Express 3.0에서도 이 정도 차이가 있었는데 PCI Express 4.0에서는 차이가 어땠을까요? 더 커졌을까요? 테스트 환경은 똑같고 이제 PCI Express 버전만 다르게 했을 때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쿨러 장착을 안 한 기본 상태에서 최고 온도가 급격하게 좀 높아졌다는 거예요. 3.0 때보다 8도 정도나 더 올라갔죠. 그래서 67도까지 찍었습니다. 확실히 PCI Express 4.0이 동작 속도가 빨라서 그런지 SSD 컨트롤러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런데 아이들 온도는 의외로 기본 상태에서는 동일했는데 쿨러를 장착한 쪽에서는 다들 3.0 대비 올라갔다는 거예요. 쿨러 3번은 9도까지도 더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시겠지만 이 테스트가 뭐 완전 무결한 테스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테스트 횟수를 막 여러 번 늘리면은 이 결과에서 위아래로 이제 1, 2도씩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데 경향은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PCI Express 3.0이랑 옆에 놓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이렇게 되는데요. 다른 쿨러들보다 맨 오른쪽에 쿨러 3번은 PCI Express 3.0과 4.0 간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확실히 히트싱크 사이즈에 따른 성능 차이가 있다고 보여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SSD 쿨러를 별도로 사야 될 정도일까요? 제 생각은 잘 모르겠다입니다.
아까 보셨듯이 쿨러 장착 안 한 상태에서 크리스탈 마크 두 번 돌렸을 때 최고 온도가 67도를 찍기는 했지만 요게 쿨링을 해줘야 될 만큼 문제가 되는 온도인가 싶은 거죠. 크리스탈 마크 결과를 보시면은 PCI Express 4.0에서 기본이랑 1번 쿨러 장착한 상태 양쪽 간에 온도 차이는 20도 정도가 나는데 속도에는 차이가 아예 없어요. 그러면은 67도까지 올라가는 게 뭐 SSD의 수명에 영향이 있을까요? 그것도 저는 아니라고 봐요. 확인을 해보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SSD 제품들 동작 온도 범위가 0도에서 70도로 나와 있는데 뭐 한여름에 집에 에어컨 안 켜두면은 요 SSD 온도가 뭐 70도보다 살짝 넘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온도로 이제 계속 연속으로 컴퓨터를 쓰지도 않을 뿐더러 만약에 그렇게 쓴다고 해도 10년 정도 쓸 수명이 9년 11개월로 줄어드는 정도의 영향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 제가 크리스탈 마크 두 번 테스트한 게 충분한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속으로 계속 돌려봤습니다. 지금 이거는 쿨러 장착을 안 한 상태로 계속 돌리는 거고요. 한 6번 정도 돌린 것 같은데 이게 중간중간에 SSD를 풀로드를 안 시키는 구간이 있어가지고 요거 읽기만 테스트하고 스탑 눌러가지고 바로 재진행을 시키는 방식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최종적으로 69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아까 두 번만 테스트했을 때보다 2도 높아졌습니다. 이게 전체 테스트 시간으로 따지면은 한 20번 정도를 풀로드를 시킨 건데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애초에 보통 반도체 칩을 테스트할 때도 뭐 웨이퍼 형태로 테스트하기도 하고 패키지를 해가지고 칩으로 만든 다음 테스트하기도 하는데 이때 테스트하는 온도는 이 70도보다 훨씬 더 높다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도 쿨러가 있으면은 온도가 확실히 내려가는 거는 맞아 보여요. 뭐 굳이 온도를 안 낮춰도 된다고 하더라도 뭔가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SSD 쿨러를 사는 것도 뭐 문제 될 건 없죠. 만약에 꼭 달고 싶다면은 한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가격 선에서 하나 달아주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마더보드 자체에 SSD 방열판이 포함돼서 나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마더보드를 사셨다면은 굳이 여기서 추가해서까지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들어있는 거를 쓰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대한민국 축구 8강 가자.